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청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5명 등 모두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, 충주와 진천에서도 각각 5명이 확진됐습니다. 특히 진천에서는 외국인 인력 회사 관련 연쇄 감염이 9일째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23명이 됐습니다. 음성과 단양에서는 한 명씩 확진되며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,851명으로 늘었습니다.